네, 다음은 축의금 문제인데요. 이 부분은 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최근 축의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과거 받은 것보다 올려서 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 A씨. A씨는 현재 기본 10만 원 이해되느냐면서 오래전 10만 원 받았다고 지금 10만 원을 하면 뒤에서 욕먹으니 조심하시라라고 적었습니다. A씨는 또 다른 글에서 10년 전 자신이 축의금 10만 원을 냈던 친구들이 얼마 전 자신의 결혼식에서 대부분 똑같이 10만 원을 낸 것을 꼬집으면서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? 물가 상승률, 화폐 가치 하락 생각 안 하냐? 10년 전 10만 원이면 지금은 20만 원이라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. 해당 글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. 일부 누리꾼들은 결혼이 비즈니스냐? 10년 전 1천만 원 대출했으면 화폐 가치 하락했으니 2천만 원으로 갚아야 하는 거냐라며 되묻거나 사정에 맞게 내는 것이지 너무 각박하다. 축하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